탁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 일찍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예를 얻기 위해 오늘도 우리 선수들이 뜨겁게 달려갑니다. 2021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파이널스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마지막 날 주요 경기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오늘도 청소년 대표팀 박지현 감독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예, 아마 우리 팬들도 오늘 이 경기를 기다리시면서 설레면서 아마 잠이 드셨을 텐데 아침이 밝았고 또 우리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마지막 날 경기를 또 치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어제 그제 또 많은 탁구팬 여러분들이 우리 픽셀 캐스트로 이렇게 방송하는 탁구 경기를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시청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어제 시청했던 댓글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팬들이 이런 중계 시스템 그리고 분석하는 모습까지 보시면서 좋아해 주시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기하고 재밌다는 표현들이 좀 네. 있었죠. 저희도 중계하면서 재밌고 신기한데 아마 팬 여러분들은 아마 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더 좋은 중계를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대표팀에 확정된 선수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신유빈 네. 선수 말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오늘 첫 번째 시간대 경기, 두 번째 시간대 경기까지 봐야 결정이 나는 경기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나봐야 한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네,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중계해드리는 메인 테이블에서는 유은총, 지은채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그리고 이상수, 임종훈, 최호주, 신유빈 선수 경기까지 저희가 중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조승민, 김민혁, 그리고 최호주, 양하은 선수의 경기까지 펼쳐지겠습니다. 자, 한 경기 한 경기가 지금은 모두 소중하고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경기. 이 대표팀이 된다는 건 정말 영광스럽고 본인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어릴 때부터 탁구를 하면서 국가대표의 꿈은 누구나 꾸고 있는데요. 네. 그 국가대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금 현장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마지막 날인데요. 선수들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보내드릴 첫 번째 경기 유은총 선수와 지은채 선수의 여자부 경기인데 자, 사실 지은채 선수는 지금 전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팀 합류가 불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성장하고 있고 네. 또 본인도 이 선발전 자체가 또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끝까지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줘야죠. 아직 선수 생활을 오늘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은채 선수가 또 의미 있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본인으로서도 좀 성장을 하고 탁구 팬 여러분께도 좋은 모습으로 어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유은총 선수는 지금 6위로 쳐져 있긴 합니다만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또, 예. 예, 또 다른 경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예. 오늘 유은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지은채 선수와의 경기를 포함해서 이시훈, 이은혜 선수까지 경기를 치러야 되고 이 경기를 모두 다 승리를 거두면 12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외에 남은 두 경기에 참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있는데요. 네. 또 유은총 선수도 또 만만치 않은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예. 때문에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두 선수의 경기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여자부 선수들의 상황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유빈 선수가 어제까지 6전 전승을 달리면서 무섭게 거침없었죠. 예. 세트를 게임을 단 두 개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퍼펙트 게임이 많이 나왔죠 어제. 예. 아. 그러면서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또 본인의 실력을 또 입증을 했는데 이제 신유빈 선수는 확정을 지었고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각 축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하영 선수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상대가 최효주 선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고 까다로운 네. 상대 중에 한 명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귀화 선수들의 쿼터가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효주와 김하영이 다툼을 펼치는데 운명의 장난인가요? 두 선수가 테이블 2에서
동시간에 경기가 치러집니다. 예. 네, 좀 관심이 가는 경기인데 예. 테이블 2에서 진행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김하영 선수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최유주 선수는 오늘 그 경기를 포함해서 세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는 장면. 그리고 양하은 이시온 선수도 7점을 나란히 얻으면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음 경기로 보내드릴 경기가 이상수 선수와 임종훈 선수의 남자부 경기인데. 네. 여기는 승점이 지금 9점씩 똑같고 두 선수가 모두 4승 1패로 1위긴 한데 이기는 선수는 확정이 됩니다만 지는 선수는 끝까지 또 봐야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네. 생깁니다. 네, 또 그걸 떠나서 이 두 선수의 전형상 또 네. 실력상 아주 호쾌하고 또 멋진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플레이가 펼쳐지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되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순위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그런 정리들을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은채 선수와 유은총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쪽 화면 아래쪽이 대한항공 소속의 지은채 선수 그리고 화면 위쪽이 미래에셋증권의 유은총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은총 선수는 세계 랭킹이 162위예요. 네. 반면에 지은채 선수는 233인데요. 자, 랭킹상으로는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자, 또 두 선수가 국내 대회에서 그리고 또 팀에서 좋은 활약을 계속 꾸준히 보여줬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1대1 한 포인트씩 초반에 주고받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윤총 선수. 윤총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대표팀에 합류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선수. 지은채 선수는 그렇게 많은 경험은 없긴 합니다만 소속팀이 이 국내 대회에서 단체전에서 타이틀을 가져갈 때 항상 지은채 선수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좀 뭐랄까요, 좀 든든한 팀에서 볼 때는 아주 든든한 지은채 선수죠. 네, 이 버텨주는 그런 선수인데 지은채 선수가 또 버티면서 기분 좋은 포인트, 동점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로 뽑아내는 포핸드 탑스핀 지은채 선수 아주 좋아 보이네요. 네, 윤총 선수의 모습, 윤총이 받았고요. 지은채 곧바로 공격. 네, 지은채 선수 공이 좀 묵직해요. 네. 참이 똑같은 속도에 똑같은 공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묵직함과 빠른 느낌의 차이가 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목의 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 또 뭐 지면 반력, 또 몸통의 회전력, 또 임팩트 순간의 스피드, 뭐 이런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공의 스피드와 회전과 파워를 내는데요. 묵직한 공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는데 받는 선수들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맞는 순간에 공을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채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런 임팩트를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채 선수가 그런 선수인 것 같은데요. 자, 4대4 일단 하나씩 포인트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가고 있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은채 선수가 공의 그 임팩트 순간에 공을 좀 이렇게 묵직하게 채는 그런 탑법을 구사하고 있죠. 네, 지은채가 넘겼고요. 다시 지은채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근데 공의 마찰을 저렇게 길게 가져가면 스피는 좋지만 또 스피드가 좀 나오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탑법을 함께 섞어가면서 할 수 있으면 최상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흑서브였는데요. 상회전 서브였던 것 같아요. 지은채 선수가 계속 경기를 윤총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대5 동점. 지은채가 자, 이번엔 버티지 못했군요. 네, 지은채 선수의 리시브가 조금 만만했고요. 좀 스피드가 없었고 네. 윤총 선수의 탑스핀 찬스가 오자 힘을 뺐다가 임팩트 때 순간적으로 손목을 강하게 쓰거든요. 좋은 스윙이 나오네요. 네, 지은채. 자, 이번에는 좀 판단 미스예요. 공이 좀 떴는데 빨리 발을 스위치해서 움직여서 포인트 탑스핀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푸시로 들어갔네요. 자, 첫 번째 게임인데 두 선수가 실수를 하나씩 주고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침에 첫 경기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직 몸은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좀 범실들이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렇지만
또 다음 게임에서 그 다음 게임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자, 좀 풀리는 모습인데요. 아, 네. 진짜 좋았어요. 역시 묵직한 공이 들어가네요. 네. 임팩트 순간에 공의 마찰을 길게 강하게 가져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채 선수 경기는 오늘 처음 중계를 해드립니다. 왼손 쉐이크핸드 드라이버. 이은청 선수는 오른손 쉐이크핸드. 길게. 자, 두 선수 공격 주고받았는데 아, 네. 지은채가 이번에 또 포인트를 가져가는군요. 네, 지은채 선수가 좀 이렇게 받아내는 것, 좀 디펜스에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리시브를 좀 강하게 하지 않고 네. 안전하게 한 다음에 디펜스에 자신 있기 때문에 그 공을 받아내고 연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네요. 자, 8-7 한 포인트 지은채가 앞서 있습니다. 네, 리시브 자체가 빠르지 않아요. 네, 자, 이번에는 차스볼을 주고 말았어요. 지은채가 네, 윤총은 네. 놓치지 않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연결에 자신 있고 디펜스에 자신이 있어도 그 이제 현대 탁구를 보면 리시브가 좀 날카로워야 되거든요. 스피드도 네. 있어야 되고. 지금 최서 캔디 윤총 성공합니다. 네, 백 탑스핀 강하진 않았지만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공이 좀 미끄러지듯이 낮게 깔려가면서 윤총 선수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윤총이 한 점 내주고 쫓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역전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8-9 윤총이 9점, 지은채가 8점입니다. 윤총! 강한 공격! 성공해냅니다. 네, 그 윤총 선수가 포 탑스핀을 할 때 대부분 지은채 선수의 백사이드거든요. 아, 지은채 선수가 알고는 있는데 워낙 맞는 임팩트 순간에 그 손목이 아주 좋고 공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지은채 선수가 블럭을, 디펜스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네요. 자, 진짜 선수 빨리 보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게임 포인트! 그러나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지지만 두 선수의 포인트 차 한 점입니다. 네, 그야말로 슬렁 넘기는 지은채 선수의 리시브였는데 네. 너무 천천히 왔기 때문에 박자가 맞지 않아서 그렇죠. 윤총 선수의 범실이 나왔어요. 이 지은채 선수가 상대 박자를 뺏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윤총 선수도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자, 비슷한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이번엔 윤총 선수가 포인트를 따내면서 첫 번째 게임 가지고 갑니다. 11-9로 윤총이 게임 스코어 1-0 앞서갑니다. 네, 윤총 선수의 포인트 탑스핀은 대각선, 그러니까 지은채 선수의 백사이드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공의 스피드도 있지만 윤총 선수가 포 탑스핀을 할 때 공의 측면을 약간 감아서 걸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이 좀 꺾이기도 하고 약간 살짝 깎이기도 하는데 그거를 지은채 선수가 잘 받아내지 못하면서 네. 윤총 선수가 1게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은채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명지 중 명지고를 졸업했고요. 대한항공에 입단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 그리고 윤총 선수는 2.1여고 군산중앙여고 출신, 포스코에너지에서 뛰다가 미래에셋증권으로 2019년도에 이적을 해서 계속해서 게임을 해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그 해설 중에 네. 이렇게 푸시라는 그 탁구 용어를 썼는데요. 아마 많은 탁구 팬 여러분, 선수들도 그렇고 이걸 커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커트로 알려져 있지만 ITTF 국제연맹의 정식 탁구 용어로는 푸시가 맞습니다. 예.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탑스핀도 그렇잖아요. 예. 저희가 흔히 드라이브로 알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드라이브로 알고 있는 그 탁구 용어도 사실은 탑스핀이 맞습니다. 제가 어제 댓글을 또 탐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팬 여러분께서 그걸 또 정확하게 네.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용어에 좀 또 예민하신 분들 네. 좀 계시죠. 저희도 최대한 네. 네, 잘 쓰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정확한 용어를 좀 제가 어떤 걸 선택해서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 네. 탑스핀과 드라이브, 커트와 푸시 좀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커트와 푸시는 모르겠는데 탑스핀과 드라이브는 탑스핀보다는 드라이브가 약간 이 탁구 치는 맛이 좀 나는 느낌인데요. 맛이 있어요. 예. 저도 입에 좀 이게 맞고요. 예. 자, 일단은 용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강하게 윤총. 네, 윤총 선수가 이렇게 스매시를 한번 하고요. 두 번째 스매시를 할 때 박자를 좀 빠르게 해서 상대가 디펜스 할 수 있는 타임을 뺏어버렸죠. 마지막 포인트 날 때 속도가 73.7km. 제가 이번 대회 본 그 속도 중에 가장 빠릅니다. 남녀 합쳐서요. 네, 공이 정점에 뜨기 전에 빠르게 쳤기 때문에 더 스피드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속도는 공을 추적하는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대1입니다. 자, 지은채가 이번엔 공격하는 모습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지은채 선수 포핸드 탑스핀 좋았어요. 스피드도 좋았지만 공이 묵직해요. 네. 피지컬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힘이 느껴지는 지은채의 공격이었고 지은채 선수로서는 이런 공격들을 자주 보여주면서 포인트를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렛입니다. 2대2 두 번째 게임. 자, 네트에 걸립니다. 받아내지 못했던 지은채, 윤충 선수는 서브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어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렇게 가볍게 넣는 것 같지만 윤충 선수의 그 하회전, 회전량이 많거든요. 네. 속을 수 있어요. 부드럽게 넣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베기 때문에 회전량이 네. 많습니다. 윤충 선수가 서브 넣을 때 보면 마치 무협 영화에서 이 장검으로 볏짚을 베듯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날카롭게 베요. 네. 그때 회전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이런 척. 3구 공격 통했습니다. 4대2로 앞서갑니다. 네, 저거를 이렇게 페이크라고도 하고 라스트 모멘 액션이라고도 하는데 윤총 네. 선수가 좋은 점이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몸을 틀면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거든요. 상대 입장에서는 공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받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2에서 계속해서 연속 3포인트를 윤총 선수가 따내고 있는데 자, 지은채 선수로서는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서 포인트를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지은채 서브. 짧게. 자, 그리고 푸시. 자, 네. 이번에는 지은채가 힘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윤총 선수가 백탑 스핀을 했지만 지은채 선수의 탑 스핀의 회전량이 더 많았거든요. 네, 그 공을 다시 백핸드로 했지만 회전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웃되고 말았죠. 네. 윤총의 서브. 바로 공격인데요. 자, 되받아치는 지은채입니다. 지은채 좋아요. 예. 윤총 선수의 포트 합스핀을 그 힘을 그 회전을 역이용해가지고 부드럽게 임팩트만 가지고 맞 합스핀을 했는데요. 네. 좋은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 수를 조금 읽고 있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버텨내지 못했고 윤총 포인트입니다. 6대 4. 네, 뭐 다른 스포츠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탁구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힘을 풀로 써야 될 때가 있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완급 조절을 또 잘하는 선수들이 또 탑에 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지은채 짧게. 자, 그러나 그 다음 공을 받아내지 못했던 지은채 선수입니다. 네, 지은채 선수 약간 스텝이 좀 맞지 않으면서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공도 묵직하지만 몸 움직임이 살짝 좀 무거운 면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커트 대결, 자, 백핸드가 통하지 않았고요. 버텨내지 못했던 지은채 포인트를 또 챙겨가는 윤총입니다. 네, 지은채 선수가 이번에 윤총 선수의 그 포 탑스핀의 회전량이 많은 줄 알고 살짝 눌렀는데 본인의 생각보다 회전량이 적었죠. 네, 그 윤총 선수가 그런 것들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전량을. 찬스볼인 줄 알았는데 이걸 맞추지 못했군요. 8대 4좀 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떴는데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은채 선수가 리시브를 하면서 약간 측면을 긁었어요. 네, 저런 경우에는 공이 좀 커브를 그리면서 공이 스톱되기 때문에 네. 저렇게 라켓에 맞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총 선수도 뜬 줄 알고 시도를 했었는데 네, 그랬죠. 맞추지 못했고 자, 이번에 네트 맞고 나갑니다. 8대 6 8대 6 두 포인트 차. 뒤져있는 지은채입니다. 첫 번째 게임을 내줬기 때문에 이번 게임을 지은채는 또 따낼 필요가 있는데요. 짧게 짧게 길게 그대로 나갑니다. 한 포인트 차로 접근하는 지은채. 네, 지금 이제 찬스볼인데요. 윤총 선수가 그 찬스볼을 보고 돌아서서 탑스핀을 했는데요. 그 몸을 조금 더 돌려야 돼요. 네. 몸을 조금 더 돌려서 임팩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내 몸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저렇게 포 탑스핀을 하게 되면 힘이 나오지 않으면서 저렇게 네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하게 안 들어가죠. 네. 지은채, 윤총 지은채 랠리입니다. 그리고 받아내고 있는데 백핸드 잘 막아내는 지은채.
네, 지은채 선수 하나 잘 버텨내고 찬스가 오자 포핸드, 백핸드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네. 좋은 코스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서서히 지은채가 몸이 좀 풀려가는 느낌. 자, 윤총은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또 랠리에요. 백핸드 포핸드. 자, 이번엔 윤총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윤총 선수가 코스 잘 봤거든요. 네. 지은채 선수의 백사이드가 약간 비었다는 거 알고 손목을 꺾었는데요. 득점을 하려고 꺾었는데 조금 더 공이 더 꺾이면서 사이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지은채 선수는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지은채는 이 여세를 몰아서 이 게임을 따내야 될 텐데. 자, 윤총이 또 만만치 않죠? 자, 곧바로, 네, 공격시도 해봤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9대9 동점. 자, 초반보다는 두 선수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탐색전이 좀 끝났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적응이 됐고 몸이 좀 풀린 것이죠. 네. 자, 9대9. 첫 번째 게임도 9대9에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게임 어떻게 될지요? 자, 이번에 윤총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아까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런 찬스가 왔을 때 몸통의 회전력을 조금 더 이용해야 되는데 윤총 선수가 한 3분의 2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저런 경우에는 힘을 받지 못하면서 또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지은채. 지은채, 윤총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버텨내고 있는데 나가고 마는군요. 잘 버텨냈던 윤총, 잘 듀스를 버텼어요. 잘 만듭니다. 버텼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서 탁구 경기에서 버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아,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버티는 힘이 있어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윤총 선수가 잘 버티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듀스로 갑니다. 자, 순간적인 빠른 움직임 지은채. 리시브 좋았어요. 네. 네, 지은채 선수 저렇게 좋은 공이 왔을 때 이렇게 빠르게 리시브를 하면 찬스가 오거든요. 네. 자, 지은채가 다시 앞서갑니다. 게임 포인트 지은채. 그리고 서브도 가지고 있어요. 아, 예, 윤총 만만치 않아요. 11대 11 동점으로 갑니다. 네, 윤총 선수 지은채 선수의 그 백탑 스핀이 회전은 걸렸지만 스피드가 약했거든요. 그거를 직선 스트레이트로 마탑 스핀 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1. 윤총이 썼다. 떴어요. 리시브가 뜨고 말았습니다. 윤총이 게임 포인트로 올라갑니다. 역전이에요. 네, 짧게 떨어지는 공 플릭이었는데요. 이 플릭을 할때 윤총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역시 또 이렇게 페이크를 좀 살짝 쓰거든요. 네. 방향을 바꾸면서 상대를 속이는 좋은 플릭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2대 11. 아, 네, 네. 잘 버티네요. 12대 12 다시 듀스. 두 번째 게임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총 선수가 오래간만에 그 미들로 포탑 스핀을 했는데 지은채 선수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공을 잘본 것이죠. 네. 같이 좋은 맛탑 스핀, 포핸드 탑 스핀 잘 해냈습니다. 12대 12. 다시 듀스. 세 번째 듀스가 두 번째 게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총. 하나로 옮겨 그러나 나갔습니다. 자, 지은채가 노리고 들어갔거든요. 네, 지은채가 알았어요. 탑스핀이라는 걸 알았는데 회전량이 조금 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윤총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지은채 서브. 중요한 순간. 백핸드, 포인트. 자, 포인트 전환 지은채! 나갔어요. 윤총이 버텨내면서 두 번째 게임까지 가지고 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묵직한 지은채 선수의 탑스핀이 들어오자 윤총 선수가 같이 스피드보다는 회전량만 주는 포탑 스핀이었는데 회전량이 많으면서 지은채 선수의 백핸드가 아웃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자, 지은채 선수의 공격 분포도, 자, 공격이 어디로 많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중원 지역을 많이 공략했던 네. 지은채 선수입니다. 그러네요. 57.9%네요. 네. 평균속도 30.1km의 속도를 보여줬던 지은채 선수고요. 자, 유은총 선수의 공격 분포도 공격 방향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역시 중원. 네, 네 미들죠. 미들과 백사이드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백사이드와 포사이드도 또 적절하게 또 들어갔고요. 31.3km 조금 더 빠른 공격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이 공격 방향, 공격 분포도 포인트가 나는 지점, 속도까지 다 보고 있는데 참 재밌게 또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또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는 복기해 볼 수 있는 시스템 계속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탁구팬 여러분들께서 선수들이 쓰는 용구에 관심이 네. 상당히 많으세요. 다양한 네. 용구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유은총 선수는 그 이노포스 제델스 블레이드의 테너지 공호를 쓰고 있고요. 네. 지은채 선수의 버터플라이 요즘 잘 쓰지 않는데 코베를 쓰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테너지 공호 러버 사용하고 있네요. 자, 이런 러버와 블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팬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뭐 많은 분들이 예, 블레이드도 몇 자루씩 가지고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이 블레이드와 러버를 똑같이 쓰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저희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께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게임 시작이 됐는데 지은채 선수가 힘을 내기 시작하는군요. 이번에도 강한 공격, 자, 힘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게임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 벤치에 우리 김경아 코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붙어서 좀 압박하는 플레이를 펼치라고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네. 지은채 선수가 그 압박하는 모습에서 좀 더 힘을 얻는다면 경기를 또 뒤집을 수 있는데 유은총 선수가 바로 또 버텨줍니다. 아, 네. 허를 찔러버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방향을 좀 바꾸는 타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 자체는 그렇게 많은 스피드가 있는 건 아닌데 저렇게 상대에게를 노타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도 깊었고요. 자, 지은채. 네. 자, 지은채가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세 번째 게임. 강한 공격으로 한 포인트를 더 추가합니다. 네, 지은채 선수 지금 몸이 조금 더 민첩해졌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펼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자, 지은채는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지은채 공격 백핸드 포핸드 받아내고 있는 유은총! 유은총! 네. 아, 대단하네요, 유은총. 아, 예, 좋아요. 네, 저런 식으로 백핸드를 하면 방향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그 공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왜 유은총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도 출전을 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 까다로운 선수예요. 예. 네. 유은총 선수가 2013년 파리 세계 선수권 국가대표 그리고 2019년도에도 부다페스트에 다녀왔던 선수. 그러나 지은채 선수는 주니어 때 좀 주목을 좀 받았던 선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은채. 지은채 공격 버텨 또 내고 있어요. 네. 3대 3 결국 유은총 동점을 만듭니다. 네, 몸의 동작도 이용하고 또 강하게 공을 마찰시키면서 회전력도 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랠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은채 선수가 유은총 선수의 공을 좀 잘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3대 3. 지은채도 세 번째 게임에서 힘을 내고 있는데 유은총은 정말 잘 버텨주고 있고요. 다시 동점. 좀 떴는데요. 공격. 자,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지은채 선수는 그 공을 보고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공이 오기 전에 본인의 그 스윙을 나갈 준비를 조금 더 미리미리 하고 본능적으로 좀 공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고 치려고 하면 늦습니다. 자, 지은채가 다시 한 포인트를 더 도망갑니다. 3대 5. 동점은 허용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다시 두 포인트를 추가하고 있는 지은채. 네, 지은채 선수는 공을 완전히 보고 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미리 예측해서 몸 동작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 예측은 서브를 넣을 때부터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지은채 네트 맞고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5대 4. 아, 이번에도 똑같이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어요. 지은채 아쉬움을 삼키고 있습니다. 5대5 다시 동점.
세 번째 게임이 지은채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회전이 걸리지 않은 공은 본인의 힘을 조금 더 줘야 되는데 네. 지은채 선수의 그 본인의 힘이 좀 약했기 때문에 거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네트에 맞은 것이죠. 자, 찬스 보리오자 곧바로 강한 탑스핀 공격 윤총입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윤총. 네, 윤총 선수 뭐 스윙이 큰 것도 아니지만 순간 임팩트가 강해요. 네. 자, 윤총의 서브. 아, 네, 윤총이 역전을 하고 그 다음 포인트를 또 챙겨가는 모습인데 네. 상당히 또 템포를 다르게 하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템포도 다르게 하고 역동작도 쓰고 순간 임팩트를 가지고 공을 마찰시키면서 회전력도 주고 있고 네. 아주 파워풀한 공은 아니지만 받기는 까다로운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윤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포인트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지은채. 그리고 앞서 두 게임도 모두 내줬습니다. 나가야 돼요. 네. 네, 저렇게 지은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좀 이렇게 동작 자체를 좀 빠르게 하면서 공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과감한 선수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몸의 반응 속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겠어요. 지은채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도 지은채 선수가 잘할 때는 반응 속도가 좋았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뜨고 말았네요. 많이 벗어납니다. 네, 지금 잠깐 봤는데요. 지은채 선수의 포 탑스핀을 할 때 라켓의 손목이 살짝 꺾여 있었고 라켓에 상단이 좀 숙여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네. 자, 이번에도 자, 랠리가 이어지는군요. 백핸드 포핸드. 네. 백핸드 받아 받습니다만. 네. 자, 지은채가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없었던 랠리였습니다. 네, 윤총 선수도 잘 버텼습니다만 지은채 선수 바짝 붙어가지고 몸의 반응 속도를 빨리 하면서 상대를 압박했거든요. 네. 좀 위험했지만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14국까지 이어지는 네, 지은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저런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14국까지 나왔군요. 네. 지은채 선수가 잘하는 모습을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면 윤총 선수도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결국 다시 동점이 됐군요. 지은채 선수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버텨줘야 되는 윤총. 동점을 허용하면서 역시 이번 세 번째 게임도 쉽게 가지 않습니다. 공을 가다듬고 짧은 서브. 자, 서브 포인트. 지은채가 다시 역전. 세 번째 게임은 역전의 역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요. 서로서로. 네. 그동안 넣지 않았던 백스핀 서브였는데요. 성공했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면서 포인트를 가져갔던 지은채. 자, 이번에는 나갔어요, 지은채. 네, 잘했습니다. 그래도 전방에서 압박하는 포탑 스핀을 했거든요. 네. 아웃되긴 했습니다만 윤총 선수의 회전량이 좋았던 것입니다. 9대9 동점. 자, 두 선수의 합이 6의 배수. 타월로 얼굴을 닦을 수 있는 시간, 땀을 닦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회전량이 많은 공은 공에 약간 윗면을 치든지 임팩트가 빨라야 되는데요. 아,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대구에서 두 선수의 대결. 네, 자, 예. 윤총이 다시 앞서갑니다. 예, 윤총 미안해요. 네, 미들 한 번, 백사이드 한 번, 미들 한 번. 코스 변화를 주면서 득점을 해냈네요. 자,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는 윤총. 다시 게임 포인트, 세 번째 게임도 가져갈 기세. 지은채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 자, 예. 지은채 리시브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냥 살짝 넘기지 않고 약간 스피드를 주고 코스를 보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리시브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자 윤총 선수가 좀 밀리면서 범실이 나왔죠. 좋습니다. 지은채, 윤총, 네. 네트에 걸립니다. 자, 지은채가 세 번째 게임 앞서갑니다. 11대10 게임 포인트 지은채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은채 선수 미들로 공이 오자 몸을 이동하면서 포 탑스핀을 했는데 욕심부리지 않고 회전만 좀 많이 주는 또 곡선도 좀 많이 그리는 아치를 많이 그리는 탑스핀을 했는데 주요했습니다. 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지은채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김경환 코치가 부른 건가요? 네, 작전 시간 일단 요청이 됐고요. 지은채 선수 입장에서는 앞선 두 게임을 내줬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잡고 가야 될 거고, 윤총 선수도 아직까지는 대표 선발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또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경화 코치가 10-9, 10대 9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오히려 10대 10을 만들자 지금 타임아웃을 했거든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 계획이 다 있는. 예,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경화 코치가 현역 시절에 정말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모든 수를 읽으면서 뛰었던 선수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수를 읽을 수 있었던 거는요, 뭐 재능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공을 보내면서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공을 보내는 거에 자신 있고 좋은 공을 보냈다는 반증입니다. 네. 그런 노하우를 지금 또 전수해주고 있는 김경화 코치인데요. 네, 팀에서도 또 대표팀에서도 전수하고 있죠. 예. 자, 지은채 선수가 어떻게 잘 소화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 유은총 선수를 지도하는 벤치에서도 많은 또 얘기를 또 했을 건데. 네, 육선희 감독인데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게임을 꼭 따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게임 따고 이번 경기까지 쉽게 가져간다면 남은 경기 계속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네트 맞고 완전히 굴절되면서 포인트가 됐습니다. 지은채 선수가 결국 세 번째 게임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가려져서 잘 못 봤는데 김경화 코치가 11대 네? 10에서 타임아웃을 했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역전을 하자 타임아웃을 해서 이 게임을 꼭 따고자 하는 그런 네. 의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선수의 게임 스코어 2대 1이 됐고 지은채 선수가 일단은 한 게임을 만회했습니다. 옆에 두 번째 테이블의 경기는 최효주 김하영 선수가 게임 스코어 1대 1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테이블의 양하은 이은혜 선수의 경기는 게임 스코어 2대 1로 양하은 선수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동시에 다 띄워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만 보시는 팬들을 위해서 예, 일단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군요. 예. 자, 김경화 코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은채 선수. 지은채 선수가 2013년도 고등학교 때 주니어 대회 때 코리아 오픈에서 개인 단식 2위, 그리고 세계 주니어 오픈도 출전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훈련을 제가 같이 했는데요. 예. 굉장히 성실한 선수예요. 그렇군요. 아주 우직하고 묵묵하게 훈련에 정진하는 그런 타입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한항공에서 중용을 받고 단체전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큰 타이틀은 없긴 한데 계속해서 선발전에 나오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지은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지도자들의 신뢰를 받는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네 번째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아이치 포인트 윤총입니다. 자, 네 번째 게임 윤총은 오늘 이 경기 다음에 이은혜 선수, 이시온 선수와의 경기가 남아있고, 이 경기들을 모두 다 이겨야 이 대표의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물론 맞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경기도 봐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이 경기를 잡고 가야 되는 윤총. 자, 네 번째 게임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예, 좀 어려운 용어 라스트 모먼 액션 플릭인데요. 네. 예, 저렇게 몸이 오른쪽을 보고 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트는 그런 걸 유현총 선수가 참 잘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순간에 뭔가 변화를 잘 주고 있는 유현총 선수. 자, 유현총 선수가 몰아붙이고 있는데 네, 깊숙이 푸시를 했고요. 네. 리시브에서. 지은채 선수가 이게 백 탑스핀을 했는데 임팩트가 조금 약했어요. 네. 저런 경우에는 공에 조금 더 밑면을 치면 공이 네트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은채, 또 네트에 걸립니다. 윤총의 초반, 흔히 말해 초반 러쉬가 지금 네 번째 게임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시각각 순간순간 윤총 선수가 강약 조절을 하고 코스 조절을 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펼쳐가고 있는데, 초반에 지은채 선수가 지금 적응을 잘 못하고 있네요. 예, 지은채는 더 이상의 점수를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적극적인 공격. 자, 막아냈던 지은채 첫 번째 포인트, 네 번째 게임의 첫 번째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지은채 선수의 포 탑스핀 좋았고요. 윤총 선수가 그걸 맞탑스핀을 했는데 임팩트가 조금 길어요. 조금 더 짧게 강하게 임팩트를 채면 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아, 길어요. 네, 윤총. 자, 초반에
네 번째 게임 초반 기세를 살짝 꺾어놓고 있는 지은 채 쫓아가고 있습니다. 4대2. 네, 회전이 많은 공은요, 그 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회전량에 반비례해서 약하게 하든지, 그 회전을 이기는 더 강한 임팩트를 하든지, 아니면 공의 윗면을 살짝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그냥 완만하게 스윙을 하면 공이 저렇게 아웃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은채 선수가 상당히 잘 막아주면서 네. 공격까지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은채 선수의 장점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백핸드를 한 이후에 다리 중심을 딱 잡고 짧은 포핸드 탑스핀이었거든요. 네. 좋은 동작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공 받았는데 잘 받았군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4대4 동점. 네. 자, 두 선수가 연속 역점을 실점하고 득점하고 득점하고 실점하고. 네. 김채 선수의 묵직한 공, 네, 묵직한 탑스핀을 하고 있어요. 네. 선수가 상당히 재미있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중요한 그리고 간절한 경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4대 4. 아, 네. 자, 상대 반대편 사이드로 자 몰아붙여봤는데 받아내지 못했던 지은채였습니다. 네, 유은정 선수 포탑스핀의 코스가 아주 깊숙했죠 이번에. 네. 백사이드에서 상대 백사이드에서 움직이다가 포사이드로 빼봤던 윤청 성공했습니다. 다시 앞서갑니다. 아, 예. 속도의 변화. 네. 6대 4. 지은채 선수가 저렇게 플릭을 소프트 플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프트 할 때가 있고 좀 스매시 좀 강하게 할 때가 있는데요. 네, 저렇게 소프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강한 스매시 플릭 쪽으로 가서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6대 4. 짧게 길게 조절. 자, 유은청 선수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 6대 5. 네, 지은채 선수 짧은 공이 오자 강하게 푸쉬로 밀었는데요. 좋은 공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네 번째 게임은 유은총 선수가 앞서가고 지은채 선수가 쫓아가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버텨냈던 유은총 공격전화 안 나갑니다. 자, 이 까다로운 공을 잘 넘겼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격까지 유은총은 좋았습니다만 나가고 말았군요. 네, 지은채 선수 지금 공에 회전량 많고요. 지금 유은총 선수가 범실이 나올 때 보면 공이 다 아웃되고 있거든요. 네. 회전량을 못 이겨내고 있다는 건데요. 네, 공에 약간 윗면을 치든지 임팩트가 조금 더 강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자, 오늘은 두 선수의 서브 넘는 장면 그리고 받는 장면까지 동시에 화면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보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긴장하고 있고 어떻게 눈빛을 교환하고 있는지 네. 확인이 되는군요. 이게 화면을 보는 즐거움이 크네요. 네, 이 장면이에요. 네. 네. 예. 좋은 임팩트. 유은총. 네. 두 점차 다시 도망갑니다. 참 이 순간적인 임팩트를 어떻게 주냐, 어떤 세기로 주냐. 네. 네. 유은총 선수 정확한 임팩트가 나왔고요. 그 전에 지은채 선수로서는 공을 조금 약하게 보낸 게 좀 실책처럼 보여집니다. 네. 지은채 선수가 약하게 보면서 리듬을 좀 뺏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통할 때는 바로 찬스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8대 7입니다. 지은채 선수의 네. 훅서브를 유은총 선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리시브가 뜨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지은채 서브. 지은채로서는 다시 게임을 따내면서 아직까지 이번 선발전 승리가 없기 때문에 1승에 대한 간절함으로 경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양 선수가 같이 버티고 있었던 상황. 네, 두 선수 다 좋은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네,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강하게 임팩트를 했는데요. 뭐랄까요, 좀 현대 탁구, 좀 미래지향적인 탁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방송도 그렇고 선수들의 이 스타일도 그렇고 네. 이 트렌드를 잘 쫓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현대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또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의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이게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방송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좀 이치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옛 것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한 점들이 극명한 장단점이 비교가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9대 9가 되나요? 네, 다시 네, 동점이 됐습니다. 동점이 됐어요. 예. 네. 아, 예. 선수가 랠리를 또 할 때는 또 정말 무섭게 하는데. 네, 네. 자, 그러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두 선수의 맞대결 다시 9대 9 네. 동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브로. 네. 잠깐. 네. 아, 나갔나요? 어, 들어갔군요. 네, 들어갔어요. 예. 윤청 선수는 예, 깊숙이 좀 봤고요. 깊숙이 받고 거의 예, 엔드라인, 사이드라인에 예.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런 코스 선택이 윤청 선수가 참 장점이에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게임 윤청 선수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나 앞선 게임이 쉽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게임도 지켜보죠. 자, 아, 나갔어요. 또 한 번 갔는데. 예, 다시 뉴스예요. 나가고 말았어요. 예. 네. 두 번째 똑같이, 예. 똑같이 봤거든요. 네, 똑같이 봤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흥미로운 네 번째 게임까지 두 번째, 세 번째 게임도 듀스 그리고 네 번째 게임도 듀스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10대 10 윤청 서브 짧게 윤청 공격 시작 성공합니다. 아, 윤청 선수 좋은 판단을 했네요. 네. 포인트 탑스핀 찬스가 오자 회전을 줄 줄 알았는데 스피드를 줬거든요. 아, 지은채 선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빠르기로 오면서 네, 디펜스가 걸리고 말았는데요. 윤청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 참 요즘은 짧게 짧게 넘기는 그런 상황들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빨리빨리 결정이 지어집니다. 맞습니다. 아, 윤청 나갔어요. 지은채 다시 동점. 11대 11. 네, 윤청 선수가 포 탑스핀을 할 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손목이 조금 더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돌아갈 때 네, 오른 그 테이블 바깥으로 공이 꺾이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네요. 이번 포인트가 좀 그런 포인트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꺾이면서 아쉽게 나간 장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또 들어가면 까다롭긴 한데 네. 저렇게 테이블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들어갈 때 정말 까다롭게 완벽하게 들어가는데 다시 게임 포인트 윤청입니다. 12대 11. 자, 테이블 정리 요청하고 있는 윤청 선수 12대 11. 자, 윤청도 아직까지 그 대표에 대한 희망이 있고 가능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불씨가 아직은 있죠. 예, 이 경기를 빨리 끝내고 좀 쉬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반면 지은채는 자, 게임을 잡아야 되죠. 네. 자, 빠른 대결. 아~ 네. 다시 동점. 12대 12. 예, 지은채 선수 예, 하트 중심을 잘 잡고 움직이네요. 예, 낮게 안전하게 딱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렇게 연속 포핸드 탑스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다시 동점. 쉽게 끝나지 않는 두 선수의 맞대결. 어렵게 어렵게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1승을 향한 지은채의 간절함 그리고 계속해서 희망을 가져가야 되는 윤청. 윤청! 아, 코스 깊어요. 네. 윤청이 깊은 코스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네 번째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윤청 선수가 회전량은 많지만 파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저렇게 코스를 깊게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오늘 예, 코스를 깊게 보는 거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게임 포인트에 올라서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윤청 서브는 지은채. 오. 네, 이 게임을 가지고 갑니다. 아, 예. 네, 임팩트 좋았는데 네트에 살짝 스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진체가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윤총이 세 번째 게임에 내줬지만 네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오면서 네, 14대 12 게임 스코어 3대 1로 앞서갑니다. 네,
공격 분포도가 나오는데요. 아, 네. 지금 선수 윤청 선수의 미들러 중원으로 많이 몰아붙였네요. 그렇습니다. 60%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사이드보다는 또 포사이드 쪽. 자, 반면 윤청 선수의 공격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청 선수도 역시 중원 지역, 네, 중원 가운데 지역 많고요. 네. 백사이드가 26.3%, 포사이드가 21.1%. 네. 저렇게 공략을 했던 두 선수의 네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예, 지훈철 선수의 지금 뭐 3대1로 지고 있지만요. 또 역시 칭찬해주고 싶은 게 사실 이렇게 선발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지훈철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전혀 포기하지 않고 예, 본인이 마치 전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한 포인트 네. 한 포인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예,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선수들이 그런 모습으로 승패가 물론 중요하지만 아 이게 스포츠죠. 네, 그게 스포츠죠. 예. 선수이고 네. 우리 어린 선수들이 저런 모습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탈락이 확정됐다고 해서 게임을 쉽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팬들은 또 감동을 받잖아요. 네, 예. 저런 선수들은 언젠가는 빛을 보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네. 그때까지 또 진짜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잘 달려주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게임은 또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지은채 첫 번째 포인트 따냈고요. 지은채 공격 적극적으로 코스 변환해봤는데 네. 살짝 벗어납니다. 포인트 탑스핀 이후에 백사이드로 공이 왔는데요. 아, 뭔가 좀 이렇게 지은채 선수가 자신감 있게 공을 넘기지 못했어요. 네. 윤청 선수의 코스가 깊습니다. 윤청 렛 아, 네, 힘으로 몰아붙여보는 네. 윤총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전을 주기 때문에 스피드도 좀 붙었고요.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윤총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몸을 약간 방향을 바꾸거든요. 네. 아, 이를 계속해서 알면서도 당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순간에 움직임이 좋은 윤총. 아. 이번엔 백핸드 나갔습니다. 네, 똑같은 액션이었는데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2대2 동점. 지금 오늘 첫 번째 게임들이 첫 번째 경기들이 각 테이블마다 펼쳐지고 있는데 다 치열해요. 아, 그렇군요. 네, 다 치열하고 쉽게 끝나는 게임들이 없습니다. 아, 진채 나갔습니다. 윤청이 네. 앞서갑니다. 2대 3. 약간 밀렸죠. 스윙이 들리면서 바로 나갔는데요. 아, 캐스터님 눈이 좋으십니다. 저는 잘 안 보여서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지 스코어가 안 보이는데 옆 테이블들이 그게 다 보이시는군요. 아마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지금 눈을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또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의 그 순간순간을 또 응원해 주시는 것으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대 4예요. 윤청 선수가 두 포인트 앞서가면서 다섯 번째 게임. 자, 일단은 초반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윤청 잘 풀어가고 있고요. 지은채 선수의 몸의 그 반응 속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어요. 네. 공을 보고 치려고 하면 속을 수 있거나 늦습니다. 자, 지금처럼 수를 읽으면서 빠른 반응을 보여줬던 지은채입니다. 네, 저런 좀 스피드 있는 플릭 리시브 필요합니다. 3대 4. 윤청! 아, 나갔어요. 네. 예, 윤청 선수가 찬스라고 생각하고 스핀뿐만이 아니라 스피드를 좀 늘리는 강한 임팩트를 했는데 조금 과했어요. 예,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 4 동점. 아, 정말 이번 두 선수의 맞대결은 순간 긴장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계속 동점. 역전의 재역전이 반복되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자, 이번에도 자, 힘과 힘이 붙어봤는데 지은채 선수의 공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은채 짧게 넘겼고요. 백핸드 네. 받아내지 못했던 윤총입니다. 네, 이번에는 역으로 지은채 선수가 이게 살짝 몸을 바꾸면서 직선 백스핀을 했는데요. 네. 공 자체는 강하지 않았지만 몸 동작이 좋았습니다. 네. 윤총의
마치 베르탄 서브 이어서 공격 또 걸립니다. 자, 찬스볼이 왔다 싶어서 공격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네. 윤청 선수가 이번에는 스매시를 했거든요. 진세 네. 선수의 백탑 스핀에 회전이 많은 줄 알고 공에 약간 윗면을 때렸는데 계산이 잘 되지 않아서 공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아쉬웠고요. 그러나 이번엔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포인트입니다. 6대 6. 다시 동점. 자, 긴장되는 두 선수 땀을 닦고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유은총 선수 약간 고수의 모습이 느껴지는 게요. 네. 어떨 때는 몸 동작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손목만 이용해가지고 아주 가볍게 스피드만 늘려가지고 또 상대를 교란하는 그런 탑법도 구사하고 있네요. 네. 6대6 동점. 자, 나갔어요. 7대6. 지은채가 다시 앞서갑니다. 네, 예, 지금도 계산이 좀 잘못됐는데요. 지은채의 백 탑스핀의 회전량이 많았는데요. 공의 뒷면, 약간 윗면이 맞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런 공은 공의 윗면을 좀 쳐줘야 공이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치. 지은채 나갔어요. 네, 7대7입니다. 네, 가볍게 날리는 너클성, 네, 너클성 레시브였는데 네. 자, 테이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테이블, 3테이블의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양하은 선수와 이은혜 선수의 대결은 양하은 선수가 4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1승 그리고 승점 2점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2번, 3번 테이블에 관심 있는 게 귀하 선수 3명이 지금 다 뛰고 있고 3명의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양방향으로 투웨이로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이은혜 선수가 패하면서 자, 아쉬움을 좀 삼켜야 되겠고요. 양하은 선수는 승리를 거두면서 희망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번 테이블, 메인 테이블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은채 선수가 다시 앞서갑니다. 윤총 7점, 그리고 지은채 8점, 다섯 번째 게임. 렛. 윤총. 자, 매 게임마다 접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두 선수. 네트에 걸립니다, 지은채. 네. 아랫면을 뺐어요. 네. 네, 아랫면을 뺀 이후에 트릭으로 손목을 틀어 올렸는데 지은채 선수가 이게 탑스핀이 걸린 줄 알고 플릭을 하다가 걸리고 말았죠. 아, 이게 또 공이 맞고 난 다음에 움직임도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을 맞추고 난 데 난 다음에 틀어 올리기도 하고요. 네, 지은채 그리고 이번에 나갔어요. 네, 윤총. 네, 지은채가 전방에서 빠르게 좀 압박을 했죠. 네. 다시 지은채가 앞서갑니다. 9대8. 네, 저렇게 전방에서 버티고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가 좋은 플레이입니다. 네. 자, 지은채도 이번 게임을 따내야 되는데. 아, 예.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던 윤총. 게임 포인트 지은채입니다. 네, 지은채 선수의 백탑 스핀이 포사이드로 깊숙이 가지 않고 약간 미들에 쏠리는 포미들 쪽이었거든요. 방향을 계산하지 못하고 제대로 윤총 선수가 라켓에 맞추지 못하고 말았네요. 네. 게임 포인트 지은채. 윤총의 서브. 자, 버티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공격. 저 잘 버텼어요. 자, 지은채 포인트 가져가면서 다섯 번째 게임 지은채가 챙겨갑니다. 네, 윤총 선수 잘했거든요. 양쪽으로 계속 갈라치기를 하면서 회전량도 주고 공의 강약도 조절했는데 지은채 선수가 전진해서 이걸 잘 버텨냈죠. 예. 자, 그러면서 게임 스코어 3대 2가 됐습니다. 아, 저렇게 뵐 때 이 공이 맞는 위치가 다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밑면을 뵌 다음에 손목을 틀어 올리면서 트릭을 쓰기도 하고요. 예. 밑면을 베는 척하면서 헛스윙을 하고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을 넣기도 하고 아하. 예. 이 동작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아랫면을 쳤는지 틀어 올리면서 공을 상회전을 줬는지 좀 분간이 잘 안 가기도 합니다. 예, 제가 초고속 카메라로 봤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자, 다섯 번째 게임의 공격 분포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윤총 선수 역시 가운데 지역 그리고 백사이드 쪽을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지은채 선수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나오진 않았고요. 자, 두 선수 일단은 3대2가 됐고 진채 선수는 이번 선발전에서 처음으로 두 게임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한 게임도 가지고 못한 경기가 세 경기, 또 두 경기는 한 게임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네. 자, 이번 게임은 두 게임을 이번 경기는 두 게임을 가지고 오면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져가는 네. 진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오히려 이 마음이 좀 급한 쪽은 윤총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대표 선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게임이 돌입됐습니다. 윤총이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서브. 아, 바로 공격이에요. 눈치챘어요. 네. 윤총 선수가 배는 척 하면서 예,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을 했는데 완벽하게 파악하고 강한 플릭으로 바로 네. 득점을 해내네요. 강한 백핸드 플릭. 초반부터 밀리지 않는 두 선수. 백핸드를 버티고 있고 포인트 전환했던 지은채가 공격 성공, 포인트 가져갑니다. 네, 유은청 선수가 이제 코스를 자꾸 바꾸고 있고요.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의 회전량을 주고 있는데요. 지은채 선수가 이거를 좀 잘 버텨내고 있거든요. 네. 유은총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스피드를 좀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트마크 넘어온 공 살려내는데 자, 그 공이 네트마크 나가고 말았네요. 네. 아, 유은총 선수 예, 네트마크 떨어지는 거 안전하게 잘 걷어 올렸고요. 네. 자, 그게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지은채 선수로서는 범실이었는데요. 좀 아까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대2 렛. 상당히 신중하게 걷어 올렸고요. 백핸드 나갑니다. 네. 자, 윤총이 상당히 신중하게 서브를 넣었거든요. 네, 그 지금 이제 지은채 선수의 그 리시브가 이제 미들로 왔는데요. 스피닝 걸린 리시브가 미들로 왔는데 윤총 선수가 그거를 라켓에 각을 세워가지고 약간 사이드 스핀을 줬거든요. 아, 네. 주요했습니다. 바로 높이 뜨는 볼. 네, 강하고 빠른 스피드 있는 공격 윤총. 네, 스피드를 한 번 더 주고 공이 많이 빠졌는데 그거를 따라가서 따라가면서 네. 거의 채공 상태에서 공을 마치는 했는데요.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공의 스피드를 좀 주면 몸도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은채 일단 두 포인트 뒤져 있는데요. 백핸드. 자, 서로 버티고 있는데요. 이번엔 지은채 힘이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은채 선수가 유은총 선수가 스피드를 줄 때는 가볍게 받고 다시 좀 스피드가 약해지자 본인이 역습을 했거든요. 유은총 선수 입장에서는 예, 스피드가 있는 공을 두 번, 세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은채. 자, 윤총. 아, 엣지. 예, 엣지가 됐군요. 네. 4대4 동점. 역시 이번에도 유은총 선수가 네, 스피드보다는 스핀을 선택했는데요. 이 스핀에 지은채 선수가 좀 적응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또 유은총 선수는 스피드로 변화를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험 부담은 있지만 이제 좀 작전을 좀 적절히 바꾸거나 섞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자, 유은총 역전까지 내주지 않습니다. 5대4. 파이팅을 한번 외치고 윤총 상대를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서브 준비, 그리고 또 한번 쳐다보면서 다시 이번엔 배는 서브. 아, 예. 네, 선수들이 저렇게 짧은 네트 플레이가 왔을 때 플릭을 하기 어려울 때는 조금 빠른 박자로 깊숙이 예, 푸시를 하거든요. 깊숙이 네. 찔러주는데요. 저게 잘 들어가면 저렇게 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자를 빨리 했죠. 지은채, 윤총 받아냈고요. 네. 자, 지은채가 먼저 걸었는데 윤총이 바로 예, 반격을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은채 선수가 예, 몸을 이동하면서 포트 합스핀을 할 때 지은채 선수의 포트 사이드가 비었거든요. 아, 그거를 간파하고 윤총 선수가 좀 빠르게 공을 보냈는데요. 네. 좋은 작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7대4 포인트를 조금 벌려놓은 윤총. 쫓아가야 되는 지은채 바로 공격 성공합니다. 네, 리시브가 떴죠. 네, 7대5. 아, 정말 리시브가 중요하고 이 리시브를 공격까지 가지고 가는 장면도 많이 있고 실수가 나오면 바로 당하고 마는 그런 탁구 경기. 그렇습니다. 섬세하고 순간적인 많은 장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총도 서브 넣기 전에 루틴이 있네요. 네, 있어요. 예, 윤총 성공합니다. 예. 8대5. 거의 엣지에 떨어지는 공이었는데요. 아, 예, 엣지가 되고 말았네요. 네. 석점차 계속 앞서고 있는 윤총. 그리고 게임 스코어도 3대2로 앞서 있습니다. 자, 윤총이 계속 방향 전환. 지은채를 힘들게 했고 포인트를 또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스핀, 두 번째는 스피드를 좀 줬는데요. 예, 저렇게 섞어갈 때 좋은 공격력이 나올 수 있고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포사이드 한번, 백사이드 빠르게 한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포사이드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향도 전환했죠. 예. 자, 이번에도 방향 전환. 네, 방향 전환을 했을 뿐더러 공의 스피드도 변화를 줬거든요. 예. 예, 보시다시피 빠르게 갔죠. 저는 방향 전환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 매치 포인트에 윤총 선수가 올라섭니다. 매치 포인트 윤총. 아, 그러나 지은채 끝까지 갑니다. 네. 예. 역으로 지은채 선수가 공에 스피드를 줬는데요. 예, 타점도 좀 앞에서 잡으면서 박자도 빠르면서 직선 코스로 빠르게 했는데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10대6. 그러나 매치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윤총 삼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매치 포인트. 자, 네트에 걸리면서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윤총 선수가 지은채 선수를 게임 스코어 4대2로 물리치고 1승과 승점 2점을 추가합니다. 네, 마지막에 회심의 배는 백스핀 서브였어요. 예. 기회했습니다. 예, 득점 위치 지은채 선수 마지막 게임에서 득점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많이 못했죠. 예. 66.7%가 백사이드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총 선수의 득점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사이드가 많아 보이는데요. 네. 37.3km 평균 득점 시의 속도. 그리고 네. 지은채 선수의 포사이드 54.6%. 네. 그다음에 중원이 27.3%. 서브 위치는 네. 상대 선수의 네. 백사이드 쪽이 좀 미들. 미들로 이게 되는군요. 미들 55.6%. 네. 포사이드와 백사이드는 동일합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를 복귀할 수 있고 게임을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아, 네. 정말 얼마나 소중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어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이렇게 지난 중계에 이어서 이번 중계에 왔을 때 구분된다는 걸 모르고 왔잖아요. 네네, 그랬죠. 와서 보고 나서 깜짝 놀랐고 네. 재미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또 분석이 되는구나. 이야기를 네. 또 전해드릴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고 즐거운 데이터일 뿐더러 저희들 같이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음엔 또 어떤 모습이 또 보여질지. 더 진보대. 픽셀 스코프에서 만들어낸 픽셀 캐스트. 사실 요즘 이렇게 무인 카메라를 이용한 AI 시스템을 이용한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탁구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또 만들어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도 또 기대를 해주시고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총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승점이 8점이 됐고 자, 그러면서 좀 더 희망을 가져갈 수 있게 됐고요. 지은채 선수는 아쉽게도 일단은 여섯 번째 패배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남자 경기로 이어지는데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상수와 임종훈 선수의 맞대결로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전북 무주 국민체육센터입니다.